세 번째 장은 자료 구조와 포인터를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게 섹션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고 어려운 내용인데, 다행히도 문제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핵심만 같이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을 적어두긴 했지만, 이 이론이 반영된 코드를 보고 코드가 해석될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배열과 구조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배열을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죠. 배열은 하나의 식별자, 식별자라는 건 여기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동일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크기와 같은 타입의 공간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장되는 값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 타입은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공간의 크기가 아니에요. 같은 크기의 공간이 생성되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값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타입은 같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크기의 공간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정수면은 정수, 실수면은 실수, 문자면은 문자, 이런 식으로 같아야 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배열의 선언.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배열의 선언도 마찬가지. 식별자,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크기를 지정하는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 5개, 문자 10개, 실수 3개, 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배열의 초기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배열의 초기화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전체 초기화가 가능해요. 배열의 일부만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선언 이후에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각 데이터를 하나하나 초기화를 해야 돼요. 선언한 다음 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쪽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배열이 3개가 있고요. 각각 4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중괄호를 이용해서 4개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 4, 5, 3으로 각각 초기화를 했다라는 거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배열에서는 각각 0으로 초기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총 4칸인데 첫 번째 부분만 0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0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결과는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마지막 줄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배열을 하나 생성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하나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하나하나 초기화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래쪽에 배열의 사용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배열의 사용 같이 좀 보죠. 일단 주소 상수에 대해서 먼저 같이 좀 볼게요. 배열 이름은 변수처럼 데이터를 할당할 수 없는 상수형 데이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명은 배열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상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AR1, 2, 3 이런 것들은 AR1은 10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는 상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printf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수를 출력할 때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출력되지만 배열 이름을 출력할 때는 요놈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배열은 이 주소값, 배열명을 기준으로 해서 첨자라는 걸 통해 데이터에 접근한다고 되어 있어요. 첨자가 인덱스라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인덱스가 또 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인덱스는 동일한 간격으로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배열에 접근하기 위한 상대적인 위치값이에요.
그래서 배열명 첨자의 형태로 사용하며 배열이 첫 번째 시작 위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첨자의 시작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왼쪽에다 해볼까요? 자, 제가 배열을 다섯 칸짜리를 만들었어요. 같은 간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배열 이름이 예를 들어서 AR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는 원래 번지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요 AR은 이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애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놈은 같은 위치죠. 얘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랑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AR하고 대괄호 0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첨자만큼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이 첫 번째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한 칸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R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AR2고요. 얘는 3이고 얘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다섯 칸을 만들 때 실제로 선언을 할 때는 AR5라고 선언을 했겠지만 실제로 접근을 할 때는 0부터 4까지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다섯 개짜리 배열을 생성을 하고 초기화를 했지만 0부터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나 이 값보다 큰 0부터 시작하니까요. 4가 맥스였죠. 5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0부터 시작한다, 배열은. 자, 요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반복문과 첨자입니다. 이 첨자 위치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용 변수를 이용해서 같은 코드인데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반복문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요 i 값이 0부터 5 전까지 반복되게끔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0부터 이 배열의 크기, 그리고 여기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배열의 첨자를 전체를 돌릴 수가 있어요. 0부터 4까지니까요. 5 전까지면 4까지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게 될 수 있고 이거는 배열 첨자 전체 범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첨자 부분에 i를 쓰게 되면 배열 전체를 순회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열이 예를 들어서 n칸이다 라고 했을 때 포문은 0 시작해서 여기에 n을 쓰게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열의 전체를 순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넘어가서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배열 안에 또 배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괄호가 두 번 들어가요. 이름이 두 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괄호가 두 번 들어가는데 1차원 배열의 크기와 2차원 배열의 크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ARR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두 칸이고 세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칸짜리 배열이 두 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00, 01, 02가 0으로 묶이는 거고요. 10, 11, 12가 1로 묶이는 겁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칸, 세 칸이니까 시작은 0, 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얘는 01, 얘는 012 이렇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첨자입니다. 생각을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따로 아래쪽도 마찬가지 표 형태로 나타냈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냥 연속된 공간이 나열됩니다. 얘네들이 그냥 여기에 붙어 있어요. 요거 생각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를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2, 3 이렇게 해서 2행, 3열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를 할 때도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1, 2, 3, 4, 5, 6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괄호를 이중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각 중괄호의 값이 각각의 1차원 배열의 초기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라고 써 있으면은 1, 2하고 나머지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4, 5는 그 다음 배열의 4, 5, 그리고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중괄호가 없이, 안쪽에 있는 중괄호가 없이 1, 2, 4, 5라고만 써 있었으면은 1, 2, 4, 5, 나머지가 0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초기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예상할 수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배열이 포함된 코드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첨자가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로 따라가지 마시고, 오른쪽처럼 표 형태로 구현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드가 굉장히 좀 부족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코드 기초를 공부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체입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 자료형, 우리 인트라든지 CHAR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자료형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걸 구조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식별자로 배열하고 달라요.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기존에 없던 자료형이기 때문에 선언하기 전에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트라든지 더블이라든지 이런 자료형에 대한 정의를 한 적은 없어요. 선언만 했었는데 여기선 정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안써 있지만 첨자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구조체는 내부 변수 이름으로 관리를 해요. 이것도 같이 좀 볼게요. 일단 메인 함수 블록의 바깥에서 함수처럼 블록 구조로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 정의 단계에서는 내부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는다. 이것도 핵심이죠. 코드를 보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입니다. struct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구조체를 정의하는 구간이에요. student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구조체 안에는 정수 타입의 변수 두 개와 문자 타입의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 타입의 학생 타입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 안에는 이거, 이거, 이거 총세 가지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기 정의입니다. 정의. 사용자가 별도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정의고 이걸 사용할 때 마찬가지 선언을 해야 돼요. int a처럼. 자, 근데 조금 길어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냥 student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struct까지 포함을 해서 적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식별자를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중괄호로 필요한 요소를 하나하나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3012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94가 1로 들어가는 거고, A가 그레이드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인이라는 변수도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각각 내부에 있는 변수에 어떻게 접근을 하나 봤더니 이름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변수명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인. 제인의 안에 있는 스코어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86이 들어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 82라는 값을 다시 집어넣고 있어요. 배열보다는 훨씬 직관적이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킴이라는, 제인이라는 변수 안에 스코어라는 그레이드라는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의를 할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터를 봐야 되는데요. 포인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터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아마 전혀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최대한 시험에 도움이 되는 핵심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접근할 때 이름으로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소값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복사된 데이터가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배웠던 값에 의한 호출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이따가 배울 거예요. 포인트 활용을 위한 연산자는 M%, 이거 줄여서 M드라고 하죠. M% 연산자와 애스터리스크, 이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scanf 공부할 때 봤던 거예요. 식별자 앞에 붙여서 해당 식별자의 주소값을 도출할 수 있다. 해당 식별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주소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별 같은 경우는 주소 데이터 앞에 붙여서 해당 주소로 접근한다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터는 별을 이용해서 선언할 수 있고요. 이 말도 중요합니다.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 이 부분이죠. 자료형은 참조할 데이터의 자료형을 의미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 안에는 주소값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타입과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앞에 자료형을 입력하는 이유는 이 포인터 자체가 참조하고 싶은 데이터의 자료형이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거 보면 되겠죠? 특정 변수의 위치값을 저장한 포인터 변수는 해당 변수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코드를 보면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별피 써 있잖아요. 요게 포인터 변수라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포인터 변수 크기와 공간은 일정하지만 얘가 가리키게 될, 참조하게 될 변수의 타입이 인트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p라는 공간에는 주소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소값이 들어가고 있냐면 데이터 변수의 주소값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해석되시죠? 요게 없었으면은 데이터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게 있으니까 데이터 변수의 주소값을, 위치값을 저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별 p는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무슨 뜻이냐? 일단은 요 20을 가지고 이 p로 갑니다. 그리고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적혀 있는 곳으로 가시오 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적혀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위치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곳의 위치를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20이라는 애가 P로 갔다가 별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적혀 있는 위치로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있는 값이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포인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개념이 참조에 의한 전달이라고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사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참조 값을 전달함으로써 데이터 원본을 건드릴 수가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인수랑 매개변수로 넘어가는 값이 복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번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게끔 합니다. 한번 볼게요. 코드가 조금 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코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어야겠죠. 일단은 작업 순서는 여기서부터죠. 메인이 항상 시작이니까요. 일단 변수 제가 한번 그려놓을게요.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메인이라는 함수 운용하는 중에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라는 친구랑 k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각각 10과 20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fa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n과 k의 주소값, 참조값, 위치값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값들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fa라는 함수에서는
4개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친구와 포인터 변수 y라는 친구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넘어갔죠? 요 n 값이 10이잖아요. 그러면 1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10과 아래쪽에 있는 10은 서로 별개예요. 다음에 k 같은 경우에는 2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k의 주소값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k의 주소값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원본 위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치.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보는 거죠. x에다가 5를 증가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이 15가 됩니다. 단순하죠. 자, 그런데 별 y는 달라요. 자, y에 적혀있는 위치로 찾아가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의 주소값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값을 5 증가시켜요.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n과 k값을 출력해 보면 10은 그대로 출력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값이 증가됐으니까요. k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증가됐기 때문에 25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본을 다른 함수에서 다른 함수의 원본을 건드릴 수가 있다. 이게 포인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배열하고 포인터를 또 합해 보는 거예요. 많이 어려운 내용이죠.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포인터 연산은 데이터의 주소값을 더하거나 빼는 연산을 할 때 해당 데이터의 타입 크기만큼 곱해져서 증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int형 데이터 주소값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100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주소값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소값에 2를 더한다고 하면 이게 102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int의 타입 크기가 4거든요. 자, 그래서 곱하기 4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는 2 곱하기 4에서 108이 됩니다. 만약에 1이었으면 1 곱하기 4에서 10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위치 값은 100부터 해서 4칸을 차지해요. 타입 크기가 4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4부터 시작해서 4칸. 세 번째는 8부터 시작해서 4칸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배열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할당하게 되면 포인터 역시 배열처럼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코드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5칸 만들어지고 있죠? 1, 2, 3, 4, 5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본다라고 하면 얘가 0번째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열이에요. 자, 그리고 포인터 변수 p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ar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r이라고만 썼어요. 우리가 and ar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ar이라고만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배열 이름은 앞에 이걸 붙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주소 뭐였죠? 상수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소값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and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건 요놈이란 뜻이에요.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값. 자, 그래서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두 번 건너뛴 값, 한 번, 두 번, 요 3이 출력되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p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p 안에는 현재 뭐가 들어있죠? 배열의 첫 번째 위치가 들어있어요. 주소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2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주소값을 이 데이터 크기만큼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두 번 건너뛰어서 얘를 가리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괄호라든지 별 위치를 잘 파악하세요. P와 AR은 현재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 위치에 AR을 써도 똑같은 연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주소값만 같으면 P든 AR이든 어쨌건 같은 위치를 참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주소 개념을 같이 좀 봤고요. 마지막으로 2차원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요거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건너뛰는 것도 방법이에요. 코드의 기초가 없으신데 너무 이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부분을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한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실기할 때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문법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포인터 2차원 배열의 포인터 연산은 데이터 타입과 함께 배열의 길이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원 배열 접근을 위한 포인터 선언 방법은 변수명도 변수명이지만 자, 괄호 들어가죠. 그리고 오른쪽에 2차원 배열의 크기가 들어가야 돼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2차원 배열의 크기죠. 자, 그래서 포인터 P 생성할 때 어떻게 되어 있죠? 괄호 하고요. 별 P 하고 배열 선언하는 것처럼 크기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접근이 가능해요. 자, 일단은 P1 요건 ARR1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 상태에서 2차원 배열에 있는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P1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결국에 P1 0 이렇게 써 있는 것과 같은 위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별도의 기초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실제로 시험에 반영될 수 있는 이론들을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